안녕하세요. 현재 이 커튼은 저희한테 의뢰가 왔는데 그냥 일반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거 이런 싼 거는 집에서 물빨래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걸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거 핀을 먼저 뽑아야 돼요. 핀이 있으면은 이게 돌아가면서나 찍히기 때문에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핀을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봉지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끼울 때에도 사진을 이걸 찍어놔도 되고 이렇게 어디에 딱 걸려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꽂으면 돼요. 자국이 있긴 있는데 세탁을 하다 보면 지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을 한번 찍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하나가 덜 빠져버리면은 이게 찍히면은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세탁기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일반 중성세제를 좀 타고 그 다음에 표백제 실크 같은 거는 절대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세탁이 완료되면은 이거 커튼은 건조할 필요 없이 그대로 걸어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마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김도 이렇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꽂아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자기 커튼 뽑은 데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제가 한그 다음날이면은 이거는 다 마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다른 데서 건조칠 필요도 없고 뭐 널어 놓을 필요 없이 그대로 걸어 놓으면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